안녕하세요. 오늘은 바삭하다와 아삭하다의 차이를 독일어로 알아보겠습니다. 바삭하다는 것은 이런 소리죠. 독일어로는 knusprig입니다. 빵, 와플, 쿠키, 비스킷 등등과 같은 페이스트리류 또는 바삭하게 구워진 고기 이런 촉감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. 소위 아시아 음식을 판다고 하는 곳을 독일에서 가보면은 자주 보이는 메뉴가 knusprig의 엔테 주사워 새콤달콤한 소스를 얹은 바삭한 오리고기 메뉴입니다. 사전에서 knusprig을 찾아보면은 frisch gebacken oder gebraten 한국어로는 둘 다 굽는다고 하죠. 우리는 빵도 쿠키도 굽는다고 하고 케이크도 굽는다고 하고 그리고 고기도 굽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knusprig 바삭한 것은 어떤 것을 구웠을 때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두 번째 뜻으로 umgangssprachlich 구어체적으로 쓰이는 뜻 중에 jung und frisch aussehend 우리말로 하면은 쌩쌩했을 때 파릇파릇했을 때 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막 아기를 낳아서 막 부모가 된 사람들을 지칭할 때도 frisch gebacken Eltern 이라고 말하기도 해요. 이 사람들이 굽는 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뭐 빵류도 그렇고 고기류도 그렇고 뭔가 신선하다 라는 비유를 할 때 이런 frisch gebacken 아니면은 knusprig을 쓰는 것 같아요.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이 knusprig의 두 번째 뜻 젊고 생생하다 라는 것을 얘기할 때 신선한 풀을 표현하는 듯한 표현을 쓰죠. 바로 두 번째 단어 아삭하다 입니다. 아삭하다는 것은 이런 거죠. knackig 입니다. frisch와 함께 자주 쓰이는데 신선한 과일, 야채, 샐러드 촉감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. 그렇다고 뭐 빵에 못 쓰는 거는 아니에요. knusprig과 같이 knackig도 다른 뜻이 있는데 사람한테 쓸 때는 사실 경박한 의미의 싱싱하다, 젊다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사람에게 쓸 경우에는 경박한 방향의 섹시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.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엉덩이가 탱탱하다 라든지 태닝된 피부를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갈색으로 태닝된 피부를 얘기할 때도 knackig라고도 합니다. 싱싱한 오이, 파프리카, 당근 이런 것들이 툭 빠개지면서 나는 소리를 생각해보면은 힘차고 발랄하고 활기차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. 그래서 knackig를 음악에 쓰기도 합니다. 되게 신나는 음악이다, 훌륭한 음악이다, 쩌는 음악이다 라고 할 때 knackig을 쓰고요. 또는 단호박 느낌이라고 하죠. 정말 단호하고 간결하게 요점만 딱딱딱 짚어서 말을 했다. 그러면은 이 또한 knackig이라고 합니다. 누든에 있는 예문들을 가지고 와서 한번 볼게요. 먼저 knusprig. 첫 번째 뜻은 frisch gebacken oder gebraten und mit harter, light platzender Kruste. 예문은 knuspriges Brot, Gebäck. Die Broten sind schön knusprig. Ein knusprig gebratene Gans. 두 번째 뜻은 jung und frisch aussehend. Sie sieht richtig knusprig aus. Als wir noch jung und knusprig waren. 그 다음은 knackig 예문을 볼게요. 첫 번째 뜻 같은 경우는 beim Hineinbeißen oder Eindrücken einen kurzen, harten, hellen Ton hervorbringend. Fest und knusprig. Knackige Brötchen, Möhren. Der Salat ist schön knackig. Knackig frisches Gemüse. Es ist knackig kalt. 두 번째 뜻은 wohlgeformt, jugendlich frisch und dadurch anziehend und erotisierend. Knackige Mädchen, Typen, ein knackiger Arsch, eine knackige Bräune, Hose, knackig braune Strandschönheiten. 세 번째 뜻은 kraftvoll, schwungvoll. Knackige Rockmusik. Der Sound ist echt knackig.
마지막 뜻은 prägnant, zackig, energisch. Ein kurzes, knackiges Statement. 바삭하다와 아삭하다. 단지 촉감뿐 아니라 파생된 의미도 꽤 다양했던 단어들이었습니다.